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의 말이에요. 책에서 이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멍하고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때 불안할 때가 정말 많지요. 그런데 우울할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지난 일들이었어요. 일이 잘못돼서 실수를 했어서 대부분이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울해지죠.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내 마음은 우울한데 밖은 왜 저렇게 밝고 환한 거야? 라며 더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또 불안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험 결과가 잘못될까? 투자한 돈을 잃을까? 약속 시간에 늦을까? 이렇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불안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중 문제가 되는 일들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90%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10%에 얽매여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울한 과거의 삶도 불안한 미래의 삶도 아닌, 평안한 현재의 삶을 살기로 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지역 설화 중에서 강원도 지역 이야기들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신바다기. 이 이야기는 강원도 홍천군의 한 할머니를 통해서 구전된 이야기예요. 한국판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로 신바다기가 주인공인 신데렐라이고요. 스님은 요정. 첫째와 둘째 딸은 계모의 딸들, 막내딸은 왕자님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은혜를 갚은 사람들은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각색해 봤어요. 우리 옛이야기를 보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생쥐, 은혜 갚은 두꺼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강릉 지역에서는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일지 들어봐 주세요. 세 번째 호암소 전설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각색해 봤어요. 강원도에서는 호암소 주변을 테마 공원으로 조성해서 포토존과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 놓기도 했다고 해요. 호랑이가 건너뛰다가 빠져 죽었다는 호암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신바닥이 이야기, 은혜를 갚은 사람들, 호암소 전설을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신바다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귀한 집에 3대 독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모는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안타깝구나. 아이는 스님의 혀차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어떤 스님이 저보고 안타깝다고 하면서 혀를 찼어요. 아버지는 급하게 뛰어나가며 그 스님을 찾았지요. 스님! 스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스님, 저희 아이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스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스님,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요. 그 팔자를 바꾸려면 나 같은 중을 따라가면 바꿀 수도 있을 거요. 스님의 말에 아버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얘야, 이 스님을 따라서 가겠느냐?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가겠다며 나서는 거예요. 아이는 스님과 함께 절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집집마다 다니며 탁발을 하고 절에서 일을 한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아이는 항상 스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을 잤지요.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아이에게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아이가 법당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절에는 스님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나가볼까? 아니지. 스님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 아이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하다. 우리 절에 먹을 걸 가지러 오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뒤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분명히 호랑이 무늬가 있는 호랑이였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스님께 이야기했죠. 스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듯이 미소만 지으셨어요. 아이는 다시 스님과 함께 탁발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스님과 함께 둘이서 다니던 것이 또한 아이가 늘어나서 이젠 세 명이 다니게 되었어요. 하루는 부잣집에 탁발을 하러 들어가려는데 스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 집에 들어가면 쌀을 주고 좋은 음식도 차려줄 것이다. 하지만 차려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쌀만 받아서 나오거라 알겠느냐? 두 청년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청년을 보자 반가워하며 잘 차린 상을 내왔어요. 아이고 어서 드세요 시장하시지요? 한 친구는. 밥상을 보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음, 너도 어서 먹어. 스님과 오래도록 함께했던 젊은이는 수저를 들려다가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들었던 수저를 다시 내려놓았지요. 왜안 드세요? 안 주인은 어서 밥을 먹으라며 청년에게 수저를 쥐어주었어요. 청년은 속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안주인은 탐착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할수 없다는 듯이 밥을 잘 먹고 있는 청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많이 드세요. 아이고, 그리고 내가 청년들이 워낙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서 살지 않겠어? 나는 딸만 셋이어서 사유를 들이면 같이 살고 싶다오. 안주인의 말에 젊은이는 벌떡 일어서며 밥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어서 나가자고 했어요. 아님, 왜 그러나?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네. 스님이랑 함께 닭발하고 다니는 것도 이젠 지쳤네. 청년은 친구에게 계속해서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친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 이보시오. 안 간다는데 왜 그러오? 가려면 자네 혼자 나가지. 안주인은 청년을 보며 화를 냈어요. 청년은 할수 없이 탁발한 쌀만 얻어서 나왔죠. 스님, 저 친구는 잘 차려진 한성 음식을 먹더니 그냥 저 집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스님은 대답 없이 그냥 길을 걸어가셨어요. 한참을 걷다가 스님은 청년에게 다시 그 집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가서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집으로 다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은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친구는 어디 갔나? 청년은 친구가 동굴 속에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동굴 안으로 두리번거리며 걸어 들어가 보았어요. 청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덜덜 떨며 동굴 안을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커다란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세 마리와 함께 그 친구를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스님, 스님 큰일 났습니다. 그 친구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번에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났어요. 다시 한참을 걷다가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너 혼자 살아도 괜찮겠구나. 스님은 흰 두루마기와 부채를 꺼내 청년에게 주었어요. 이 옷을 입고 말을 타거라. 그리고 부채 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네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부채를 내밀면 그리로 갈 것이고 부채를 접으면 땅으로 내려올 것이야. 스님은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청년은 어리둥절해하며 스님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스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항상 스님을 따라다녔던 청년은 혼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이집저 집을 떠돌았지요.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먹지? 이제 떠돌아다니기도 지쳤는데. 청년은 거지 모양을 하고 어떤 부잣집에 구걸을 하러 들어갔어요. 부잣집 주인은 청년을 보며 안타까워했지요. 젊은 사람이 어쩌다 그리 됐소. 보아하니 인물도 헌치라고. 거렁뱅이로 살아갈 팔자는 아닌듯한데.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며 살겠나. 청년은 지칠 대로 지쳐있던 터라 당장 일하겠다며 나섰어요. 그날부터 청년은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게 되었지요. 이 부잣집 주인은 결혼하지 않은 딸 셋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위에 두 딸은 성미가 고약하고 아주 심술궂었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착하고 너그러웠지요. 너는 좋겠다. 구걸 하며 거지로 살다가 밥 걱정은 없게 됐구나. 두 딸은 날마다 청년을 놀리며 구박했어요. 그뿐 아니라, 신발을 벗어서 젊은이에게 던지기도 했죠. 던진 신발이 뒤집어져서 신발 바닥이 보이자 두 딸은 젊은이에게 신바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바다가 내가 신발을 던질 테니까 가서 주서 와. 어서. 언니들이 청년을 놀려대자 막내딸은 안타까워했지요. 언니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밥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면서 청년을 지켜보았어요. 어느날, 연마을 친척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세 딸과 집주인은 잔치에 가게 되고, 청년 혼자만 집에 남게 되었어요. 혼자 남게 된 청년을 보며, 막내 딸은 안타까워했지만, 같이 가자고 할 수는 없었어요. 청년은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스님이 주신 두루마기와 부채가 생각났어요. 그러지 말고, 나도 잔치집에 가볼까? 청년은 두루마기를 입고 말에 올랐어요. 그리고 부채살을 폈지요. 그러자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웃마을 잔치집에 다다르자 청년은 부채살을 접었어요. 그러자 땅으로 내려왔지요.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을 보며 신령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며 난리가 났어요. 청년을 보며 절을 하기도 하고 음식과 보석을 바치기도 했어요. 부잣집 세 딸도 청년을 보았죠. 두 언니는 청년을 보며 정말 신령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그 청년이 신바닥이인 것을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몰래 청년의 등에다 점을 찍어 놓았어요. 청년은 잔치집에서 대접을 받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잠시 후, 셋딸과 집주인도 돌아왔어요. 야, 신바다가 우리가 오늘 누굴 봤는지 알아? 글쎄, 실령님의 아들을 보았다고. 하긴 너같이 전한 것이 실령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나 있겠니? 그날 밤, 막내딸은 젊은이의 방으로 가 보았어요. 그리고 젊은이의 두루마기에 찍어놓은 점을 확인했죠. 당신이, 그 신령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맞죠 아까 잔치집에 오셨지요? 정년은 웃으며 막내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이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던 두 딸은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글쎄, 막내가 그신바닥이랑 연애를 하지 뭐예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요. 거지와 연애를 하다니, 아휴, 이게 무슨 망신이래요? 깜짝 놀란 아버지는 청년의 방으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막내 딸이 신바닥이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왔다 갔다하며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저 방에 불을 질러 버려요.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정말 우리 집은 망한다니까요. 두 딸의 말에 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그때. 방 안에 있던 청년은 호미를 들고 아궁이를 파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를 들고 막내딸을 안았죠. 어? 저게 누구야? 신바닥이 아니야? 그럼 신바닥이가 신령님의 아들이었어? 젊은이를 거지라고 구박하던 두 딸은 막내딸을 질투하며 통곡을 했어요. 젊은이는 다시 돌아오겠다며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지요. 막내딸과 함께 어릴 적 떠나온 집을 찾아갔어요. 이미 늙어버린 부모님을 만나자 청년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젊은 내외가 참... 보기 좋습니다. 정년은 다시 절을 하며 부모님에게 다가갔어요. 부모님은 천천히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어릴 적 스님을 따라 나간 아들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구나. 정말 내 아들이야. 정년은 막내딸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은혜를 갚은 사람들 옛날 강원도 강릉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의 집안은 그 마을에서 손에 꼽히게 잘 사는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끼니까지 걱정해야 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께서 드실 음식이 없는데 이를 어쩌지? 선비는 자기가 굶는 것은 괜찮았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문서 한 뭉치를 꺼내서 들고 나오셨지요? 어머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는 머뭇거리며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셨어요. 선비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건 예전에 우리 집에서 부리던 종들의 문서란다. 종문서는 종이 된 사람의 신분과 가족 관계 등을 적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였어요. 종들은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평생 충성을 해야 했죠. 어머니, 종들은 이미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지만 이 문서를 돌려주지 못했단다. 우리 집에서 나간 종들은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하는구나. 네가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않겠니? 이 종문서도 그들 손에 직접 없애야 하고. 한숨을 쉬시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휴,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혹시 아니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선비의 어머니는 마음이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종들에게 잘 대해 주었지요. 선비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종들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날이 어찌된 일입니까? 진작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주인마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종들은 많은 돈을 모아서 선비에게 주었어요. 선비는 돈자루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이 흐느끼며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있는 거지? 선비는 그들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죠. 선비가 자세히 바라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 여자였어요. 그들은 한 사람이 강물에 빠지면 꺼내고 또 다른 사람이 강물에 빠지면 다시 꺼내서 부둥켜 울고 있는 거예요. 선비는 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보세요, 왜들 그러십니까? 나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나라 돈을 천 냥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내일이면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이 큰 벌을 받는 모습을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이 늙은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더니 마누라와 며느리가 자기들이 죽겠다며 이러고 있습니다요. 할아버지는 흐느껴 울며 다시 강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선비는 할아버지를 붙잡더니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날이 감사한 말씀이지만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해결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선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자루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돈 천냥이 들어 있었지요. 내일 당장 관에 가서 이 돈을 주고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선비는 돈자루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는 그냥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리! 나리!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나는 강원도에 살고 있어. 선비는 이렇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지요. 어머니께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주 잘했구나. 역시 내 아들이다. 그 이후로도 선비와 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를 장사 지낼 산소가 없었어요. 선산도 남은 자리가 없었고 땅을 살수 있는 돈도 없었지요. 아무데나 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선비는 좋은 땅을 싼 값에 살 생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아주 훌륭한 산소 자리를 찾았죠. 선비는 산소 자리의 주인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가 보았어요. 마을에는 커다란 기와집과 그 옆에 작은 초가집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 기와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산소의 주인이겠지? 저렇게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산소짜리 조금쯤이야 줄수 있을 거야. 선비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지요. 선비를 정중히 맞이하고는 맛있는 음식상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선비가 식사를 마치자 방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큰절을 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선비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주인 남자가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선비님입니까? 예, 이 선비님이 바로 당신을,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에서야 선비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반가움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선비를 다시 자리에 앉게 했지요. 선비님, 제 절을 받으십시오. 주인 부부는 절을 하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선비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희들은 관가에서 풀려나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은인을 찾아보았지만 강원도에 사신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살던 곳에 사시게 하고 저희 부부만 강원도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은인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주인 부부의 말을 듣고 산소 자리를 싸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주인 부부는. 산소뿐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논과 밭, 종들까지 모두 선비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산소짜리 하나만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비의 말에 주인 부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시다면 산소짜리와 어머님의 장례를 저희가 정성껏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젊은 부부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성껏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10년 전에 주었던 돈 천냥까지 따로 돌려받았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 부부의 하인 한 명이 선비를 찾아왔지요. 선비님, 주인 어른께서 이 편지와 문서를 선비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비님께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저희가 염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던 집과 땅문서와 종문서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선비님의 이름으로 고쳐두었습니다. 부디 거절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선비는 당장 사람을 보내서 주인 부부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할수 없이 주인 부부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선비는 주인 부부에게 받은 종문서는 종들에게 다시 돌려주었고요. 농과 밭에서 나오는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호암소 전설 옛날 신라시대였어요. 강원도 삼마사란절에 수행을 오래 해서 지혜가 뛰어난 큰스님과 큰스님을 보필하는 상좌스님이 있었어요. 큰스님과 상좌스님은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행을 하고 예불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큰스님과 상좌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정리 중이었지요. 바깥은 바람이 많이 부는지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계십니까? 스님. 계십니까? 큰 스님과 상자는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 정리를 멈추고 문을 열어 보았어요. 해도 저물어가는 다 저녁에 양반집 교수로 보이는 예쁜 아가씨와. 침모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어요. 스님들은 합장을 하며 인사를 올렸지요. "이 좋은 날 어인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싶어 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옆에서 아가씨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상좌 스님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얼굴이 빨개졌지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말하는 것 같네. 장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가씨를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가씨와 찬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어머니의 병환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며 큰 스님과 상자 스님도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큰 스님은 아가씨와 함께 철야 기도를 드리고 상자 스님과 참모는 옆에서 열심히 시봉을 했어요. 상자 스님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를 끝내고 나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를 많이 해야겠다. 방의 불도 따뜻하게 떼야하고 밥도 지어야 하니까. 상자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아가씨 얼굴만 떠올랐어요. 아가씨 생각을 하면 힘든 줄도 몰랐지요. 아가씨는 상자가 준비해 주는 공양을 먹고 상자가 청소해 주는 방에서 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올린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가씨는. 밝은 얼굴로 큰 스님을 찾아왔어요. 스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꿈을 꾸셨나 봅니다.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예, 머리가 하얀 도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니 수심을 거두라고 하셨지요. 아주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살펴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가씨와 친모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는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어요. 상좌 스님은 아가씨가 떠난다는 생각에 슬퍼졌지요. 아가씨와 친모가 집으로 돌아가자 상좌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기도 시중을 드느라 많이 힘들었구나. 누워서 좀 쉬거라. 허나 누워서도 염불정진을 해야한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큰스님은 상좌의 눈을 바라보며 걱정을 했어요. 큰스님은 상좌에게 약이라도 한참 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 탁발을 해서 약값을 구할 생각이었지요. 마을로 내려가 부잣집으로 보이는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낯이 익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아니, 스님께서 마을까지 무슨 일로 내려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 집은 절에 기도를 드리러 왔던 아가씨의 집이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좀 나와보세요! 친모는 아가씨께 큰 스님이 오셨단 말을 전했지요. 아가씨는 뛰어나오며 반가운 얼굴을 했어요. 스님. 스님 덕분에 어머니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이 풀리면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아가씨와 잠시 덕담을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좌에게 먹일 약을 지어서 가야 했거든요. 스님은. 약한 처을구해서 서둘러 절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날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지요. 서둘러 가야겠구나. 스님은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걸었어요. 한참 산길을 걷다, 물은 계곡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어흥! 하는 소리가 나더니,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스님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호랑이는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지요. 스님은 높은 도력으로 10미터가 넘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넘어 갔어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사람이 뛰어넘을 절벽이라면 이 호랑이님이 못 뛰어넘을 리가 없지. 호랑이는 스님을 따라 절벽과 절벽 사이로 뛰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만, 절벽 아래에 있는 깊은 소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후로 삼척부가 김효원은 이 소를 호암소라고 부르게 했고, 남쪽 암벽에는 지금도 범암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